자, 지금부터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2021년 10월 30일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2021년 10월 30일이니까 아마 이게 이제 18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사실 실기 기출풀이를 만약에 실습형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필기와는 좀 다르게 별로 그렇게 할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잖아요. 시험 시행이 10년? 10년은 안 됐죠, 아직?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보보안기사 필기는 그한 해에 100문제니까 1년이면 200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년만 해도 1000문제가 되는 거고 10년이면 200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기는 시험에서 결론 16문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제 10년을 해도 몇 문제가 안 만들어져요.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실기 기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고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본다.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열어 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6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풀이에요. 필기 기출풀인데 이 밑에 보시면 스위치 재밍, ICMP 리다이렉트, AR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 같은 풀이가 있잖아요. 필기 기출 풀이에서 반드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답이 뭐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거 사실 필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주로 암기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기까지 왔으면 이제 시험 붙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어떤 실제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는 필기 때다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거 필기 때다 해놔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노트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트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개발 보안도 있고 취약점 점검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취약점 점검은 뭐 실기에 거의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안 보이네요. 이렇게 볼래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취약점 점검의 그 내용들을 이게 이제 실제 요 문서로, 그죠? 요 원본 문서로 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이 그랩이라는 명령이 뭐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걸 못 보죠. 그 실력이면 이걸 이 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필기에서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 취약점 점검의 항목이 몇줄안 되잖아요. 한 다섯, 여섯, 한 여덟 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기에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기출풀이 받고 기출풀이 위주로 나올 거야. 딱 보면 실제로 봐보세요. 되게 황당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1% 이내에 합격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쉬웠으면.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참고용인 거지. 이게 뭐 똑같이 나올 거다? 뭐 그렇게 볼기는 어렵다 이거죠. 자,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봐보자고요. 무선랜 보안 기술이 있다. 무선랜 보안 기술은 크게 뭐로 봐야 됩니까? 두 개로 봐야죠. 하나는 기밀성. 암호화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상호 인증. 이두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년 전인가요? WPA2가 해킹을 당했죠. 그래서 필기와 실기에서 아마 16회인가 15회? 예, 그때 필기에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실기도 나왔습니다. K-REG. K예요, 앞에 K. K-REG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무선랜 WPA2를 해킹할 수 있다. 그래서 WPA3.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문제, 요 가로가 뭘까? 이런 거, 이건 이미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밀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암호화니까, WEP, 그죠? WEP가 무선랜 보안 기술이잖아요. WEP에 정적 키 사용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죠? 다 필기에 나온 거죠. 필기에서 학습한 거죠. 정적 키 사용 문제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키를 만들 거냐.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TKIP가 나왔죠. 임시키라는 거죠. 임시키. 그죠? 왜? 여기에서는 스트림 암호화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 키를 쓴게 문제이니까 그 키를 동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요게 뭐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CCMP로 바뀌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기계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스트림 암호화가 블럭 암호화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AES 암호화 기법, 블록 암호화 기법을 쓰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김일성의 문제는 이슈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상호 인증. 나는 이게 정상적인 연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공격자의 연결이었어. 그게 바로 EAP에 대한 인증이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EAP 인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 상호 인증하는 절차가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그 WPA2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802.11 나의 표준 규격, 규격이다. 그죠? WPA2 얘기하는 거고, AES는 이론상은 무한대의 암호화 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은, 그래서 128비트나 256비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128비트 이상을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실기에서 이제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스노트죠. 스노트. 그죠? 이거 이제 제가 이거는 아마 인베스트 필기, 이론 강의할 때 우리 스노트 실습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노트인데, 이 스노트 외에 기본적으로 야라라는 놈이 있습니다. 야라. 요거는 뭐냐면 멀웨어. 그러니까 얘도 그냥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의 샘플에 포함된 시그니처. 그러니까 시그니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문자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라는 단어가 있으면 악성 코드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의 행위를 기준으로 악성 코드를 분류하고 텍스트 스트링과 바이너리 패턴만을 이용해서 시그니처를 찾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의 파일의 오프셋이나 메모리 정보까지, 메모리 주소까지 봐서 할수 있는 악성 코드 탐지 공개 소프트웨어죠. 그건 뭐냐? 야라.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요 시험에. 야라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특히 이 단답형 에서 20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뭐 25점 이상 못 받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으려면 필기 여기서 20점 이상 20점 정도를 받으려면요, 필기 기본서의 이론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 개발 취약점이다. 소프트 개발 취약점이 2021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가이드가 조금 늦게 나와서 2022년도에 새로운 가이드가 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DB와 연동된 입력 값에 대해서 유효 값을 검증하지 않는다. 근데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DB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QL 인젝션이 되겠죠. 그래서 SQL 인젝션과 블라인드 SQL 인젝션도 보안기사 실기 기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있네요. 그죠? 이쪽에서도 사회정보보안기사 실기에서 CRC 계산이 있었어요. 무결성 검사하는 거. 그래서 XOR에서 나누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증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사실은 입력값을 검지하는 검증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자바에서는 함수를 prepare statement 이 함수를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개발 보안을 보면 이 엔티죠. 뭐이 함수 이름까지 뭐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prepare statement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가이드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DB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자바가 됐건 어떤 프로그램 있죠? 그죠? 프로그램이 직접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SQL을 날렸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의 문제점이 뭐냐?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바라는 언어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나 JPA와 같은 프레임워크라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라는 JPA나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DB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prepare statement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쓸 일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의 SQL이 XML 파일로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변수의 이름, DB에 입력되는 입력값의 이름을 $name,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는 값을 입력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보안에 취약한 거고, sharp name이라고 쓰면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쓰는 경우에 sharp을 써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입력값에 대해서 입력가에 의해 웹브라우저의 악의적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됐다 이거죠.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그냥 단골 손님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CSRF입니다. CSRF. CSRF고 이그
세션 정보를, 그죠? 세션 정보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그게 한번 실기에서 이런 거 나왔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취약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냥 스크립트 이렇게 쓰고 얼러트. 이 얼러트라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시지 박스 보이라는 거죠. 뭐 A 뭐 이런 식으로 슬래시 있어요. SC LIPT 스크립트 이렇게 쓰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게 이걸 넣는 게 아니라 도큐먼트 쿠키. 도큐먼트 점이 들어가고 COO예요. 쿠키라는 값을 넣어서 연결 정보, 즉 세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브라우저에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HTTP only입니다. 그래서 HTTP only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봐보세요. 이 프리만 할 거면 할게 없어요. 그냥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그냥 필기에서 다 나온 거, 다 설명한 거고요. 이런 거는. 자, 검증되지 않는 외부 입력 값이 운영체제 명령, 그러니까 운영체제 명령을 실행했다. 그죠? 커맨드 인젝션. 그래서 실기에서 커맨드 인젝션이 답인 시험도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OS 명령어가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도 이미 이거는 기출문제 맞아요. 이건. 자, 이거는 윈도우 DD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뭐 MS 워드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원래 기능이에요. 원래 기능.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DD라는 거는 데이터, 다이나믹 데이터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윈도우에서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DD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게 shared memory라는 공간에다가, 그죠? 어떤 정보를 넣고 그걸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DD auto라는 커맨드를 치면 뭐예요?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얘는 공유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뮬러라는 게 나오죠. 우리 이제 이거 필기 교재에 있을 거예요. 포뮬러라는 게 나오고, 그 포뮬러에 DD 오토라고 치면 이제 이런 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쭉 넘어갑니다. 자, 위험 관리 중 이건 매번 나오는 거죠. 그죠? ISMS에 자산,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거, 그죠? 우리 그 위험, 우리 가능성이 있는 거, 그죠? 위협,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그죠? 취약점, 자산이 갖는 어떤 조건, 문제점. 그래서 각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놔야 되고요. 다음 가로. 무엇은 조직의 정보보호의 목적과 전략 달성에 추진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전략이나 역할, 그 다음에 조직, 정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요 답에 거버넌스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거는 보안기사의 그 출제 가이드에 정보보호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주력으로 공부하지는 잘 않거든요. 정보보호 관리라는 말을 많이 공부하죠. 정보보호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와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전략과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일치성, 방향성을 맞춘다.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맞춘다. 이게 전략과 연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거버넌스입니다. 얘는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 하는 거를 회사의 목적과 맞게 맞춰서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전략적 연계라 포트폴리오 관리 다른 말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거버넌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면 본넷이나 일부 랜섬웨어에서 CNC 서버와 통신과 같이 악성 코드가 외부 호스팅과 통신을 하게 된다. 이때 중간에 매개체 호스트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 차단을 위해 중간 매개체 호스트들에게 임시 DNS를 부여하는 기법.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도메인 쉐어링.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공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중간에 서버가 있다. 이게 CNC 서버, 커맨드 컨트롤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도메인 섀도 섀도잉은 악성 코드 유포를 위해서 알려지지 않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세요. 이거는 이거는 두번 출제된 것 같아요. 이거는 쭉 넘어갑니다. 자산 분석 절차 그냥 간단해요. 이거 간단해요. 자산 식별 그죠? 자산 식별 위협 파악 위협 취약점 위험 분석 보호 대책 그 다음에 이행 계획서 딱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산 식별과 함께 자산 분류 기준 동일한 자산 유사한 자산은 같은 취약점이 있다. 그게 자산 그룹핑이죠. 그래서 자산 그룹핑도 기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보안 등급, 자산별 보안 등급을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의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등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RRF 뭐예요? 슬래시 R 슬래시 N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HTTP 헤더는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계획 문자 슬래시 R 슬래시 N으로 되어 있죠. 계획 문자가 두번 나타난다. 이말 뜻이 뭡니까? 마지막 째 줄에 슬래시 R과 슬래시 N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슬래시 R과 슬래시 N이 있으니까 두번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헤더의 종류를 나타내며 두 번째 행은 전체 헤더의 종류를 나타낸다. 만일 헤더의 마지막에 계획 문자를 하나만 전송, 그죠? 하나만 전송해서 웹 서버가 모두 도착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에요? 뭔가 이 계획 문자가 두번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개를 지우면 이웹 서버가 아직 데이터가 안온줄 알고 대기한다 이거죠. 대기한다. 그래서 기다려진다. 그래서 뭐예요? 슬로울리, 그죠? 천천히 공격한다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방법, 이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개발 보안에서 HTTP 분할 공격이 있습니다. 분할 공격. 이 HTTP 분할 공격은 반대예요. 본문에 슬래시 R과 슬래시 N 계획 문자 CRLF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걸 추가해서 헤더와 바디를 계속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할 공격이라고 HTTP 분할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보기. 모바일 해킹 기술인 무엇에서 모바일 앱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로 연결된 모바일 기술이래요. 이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아, 이때. HTTP와 HTTPS와는 다른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는 취약점을 발생시켜 주로 공격자가 조작한 URL을 접속하는 경우, 그죠? 관련 앱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권한의 인증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딥링크라고 있는데 특정 주소와 값을 입력하면 앱이 실행돼서 특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보안 용어를 다 기억할 수 없고 모든 보안 용어를 다 이렇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실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열 문제잖아요. 이게 열 문제면은 30점이 그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만점이니까 20점을 최대 목표. 15점만 넘어도 합격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에서 점수 따면 되니까. 그렇지 되지 않으면 보안기사 못 붙어요. 이걸 뭐다 거의 다 맞겠다? 이건 모래를 찾는 겁니다. 모래를. 자, SQL 인젝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뭡니까? 이거는 이제 바인드 변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이 바인드 변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자바에서 set string, 뭐 set intege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QL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where 만약에 여기 where라는 영어가 있고 ID는 이렇게 물음표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미리 쉽게 보면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두고 실행 시 요것만 매핑하겠다. 이게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와도 요 아이디와 같은 거를 찾는 문자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SQL 사이비번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대응한다. 요거죠. 세스트링. DOS, 그죠? DOS 공격은 해당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가용성을 소진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DRDOS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RPF 요것도 나왔네요. 요것도 기출입니다. 자, DRDOS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거죠. 이건 많이 나왔죠. 이거 아마 구의 정보보안 기사에 처음 나왔던 것 같고요. 필기에. 그리고 또 하나 실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 말보다는 이제는 반사 공격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피해자가 있고 공격자가 있는데 주고 받고, 이거는 반사 공격이 아니죠. 주고 받는 거니까. 공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공격자가 있고 중간 매개체가 있고 피해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걸 반사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사 공격은 증폭 공격도, 공격의 특성도 가져요. 왜? 디도스라는 게 부하를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얘가 응답을 어떻게 해요? 신에크로 와야 되는데 발신자의 IP가 그 변조되면 이쪽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게 이제 그림이겠죠. DRDOS. 예,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유니캐스트. 원래 유니캐스트라는 말은 뭡니까? 한 놈이 한 놈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로 유입되는 패킷의 출발지 IP가 위변조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그죠?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왜냐면 얘는 반사 공격을 아니고 반사 공격의 특징은 아까 요렇게 가려면 여기 발신자의 IP가 얘의 IP로 바뀌어야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패킷 필터링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하래요. 뭐 소형 단편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죠, 그냥.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필기 교재에 나왔죠. 잉글래스라는 게 뭡니까? 잉글래스와 똑같은 말. 인바운드, 바인드. 또 반대말 이그레스, 아웃바운드, 리버스, 그죠? 예,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거, 그죠? 그걸 잉글래스라고 하고, 소형 단편화를 하게 되면, 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트워크에 ABC라는 단어가 날라가는데, 요 단어가 날라다니면, 뭐, 해킹이다. 이렇게, 그죠? 해킹, 공격이다. 그래서 내가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에다가 ABC라는 단어를 딱 등록해 놨어요. 근데, 내가 이게 이 패킷이 잘려져서요. AB 패킷 하나, C 패킷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탐지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형 단편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IDS를 우회하는 거죠. 즉 TCP의 두 개의 파라그먼트가 나눠질 정도로 작게 포트를 나눠서 공격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방화벽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요거랑 또 하나 나왔죠. DPI, Deep Packet Inspection.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SPI는 이 방화벽의 특징은 세션이라는 게 뭐죠? 연결 정보. 세션을 추적한다. 요 말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요거 요 둘 다 기출 문제, 필기 기출이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서술형. 다음과 뭐 서술형이나 작업형이나 똑같아요. 보안기사는 뭐 크게 그 다른 게 없어요. 다음과 같은 뭔가가 있대. 근데 딱 보니까 뭐 그냥 메일이죠. 그죠? 뭐 딱 이렇게 보니까 리시브 나오고 메일이죠. 다음과 같이 암호화가 돼 있는데 스팸메일 대응 기술은 뭐냐? 스팸메일 대응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SPF죠. SPF. 그래서 DNS에 특정 IP를 등록해서 차단하는 거. 그죠? 쭉 넘어갑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아파치 웹서버에 대한 설정이래요. 그래서 락이 120초, 이거 초죠. 그죠? 5번. 그죠? 5번 이상 틀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여기 있거든요. 취약점 점검에. 아이고. D9. 이거는 이제 웹서버고요. 막 요문세는 안 돼. 안 넣어놨나? 아무튼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뭐 답이 안 나. 이거 필기에 기출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IP 테이블즈. 이거 뭐예요? 방화벽이잖아요. 방화벽. 그쵸? 이게 마이너스 J, 호, 드랍 아니면 억셉트. 리미트.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첨부 파일의 크기잖아요. 그죠?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 저것도 기출 문제죠. 리미트 리퀘스트.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로 제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개발 보안 아니 웹 취약 그 뭐죠? 아까 그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나오는데 아파치 웹 서버에서 첨부 파일의 크기를 오메가 이상. 그죠? 오메가까지 업로드할 때는 http.conf 파일에다가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메가니까 03개 키로
메가 이렇게 되겠죠. 공 6개니까 공 3개씩 붙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이론적인 환경이고 실전 환경에서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아파치 웹서버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뭐죠?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제약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맥스 업로드 사이즈에 50메가 딱 이렇게 등록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런 기능 없어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유사한 걸다 같이 봐야 된다. 왜?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이게 기출 문제니까. 그래서 뭐 드랍하여라 이런 거고. 자, 이거는 뭐 그냥 그이 권한 얘기하는 거네요. 섀도우 파일이 패스워드 갖고 있으니까 오너는 루트고 4니까 읽기만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5메가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음 DNS 텍스트 이런 게 있대요. 여기 뭐 DNS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IP가 있고요. 그리고 발신자의 뭐 이쪽이 발신자 IP겠죠. 이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쿼리라고 있는데 좀 유념이 봐야 될건 뒤에가 N이죠. N이가 어떤 뜻이에요? All이죠. DNS에 뭐가 있습니까? 반사 공격, 증폭 공격.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증폭이라는 건한 개를 보냈는데 N개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필기 때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사라는 건 1위로 보냈는데 1로 가는 거. 그죠? 이게 반사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두 개는 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7의 정보보안 기사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DNS 증폭 공격을 얘기하는 거고, 요 N이라는 거의 의미가 내가 하나를 보낼 테니까 여러 개의 응답을 줘. IP 버전 포 6, IP 버전 4 주소, 아니, IP 버전 4 주소, IP 버전 6 주소, 메일 서버 주소, 네임 서버의 주소. 그러니까 하나 보냈는데 응답이 N개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요? 엄한 놈한테 보내야지 얘가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출 문제인 거죠. 저것도 기출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아까 그 18인가 실기인가요? 그 내용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보지 않는 이상 천재가 아닌 이상 두꺼운 책을 누구도 못 봅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가 법전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 두꺼운 책을. 예.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3페이지 넘어가면 못 외웁니다. 4페이지째 다 지워집니다. 누구나. 근데 내가 요약을 해놓고 그 요약집을 반복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